오늘부터 잠언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잠언은요, 특징이 랜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쭉 논리의 흐름이 이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 주제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혜에 관해서, 결혼 생활에 관해서, 자녀 양육에 관해서, 젊은이의 육신의 정욕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의 주제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잠언 말씀의 총주제, 잠언 산책입니다. 산책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상쾌합니다. 또한 이 산책을 하면요,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1장 1절부터 쭉 연결해가지고 살펴보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불연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잠언 아마도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산책을 하듯이 이 잠언 안에 여기저기에 감추어져 있는 주제들을 다루면서 우리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 인생이라고 하는 부제예요. 왜 이런 부제를 붙였냐면요,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상, 이것을 결국 요약을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잠언을 그대로 실천하셨고, 또 우리가 잠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의 믿음, 그의 사랑, 그의 지혜, 그의 언어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열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다루기 전에 간략한 잠언 개요를 살펴보죠. 잠언의 기록자는 당연히 솔로몬 왕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라든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했던 말씀들, 이것도 잠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무게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2절에서 명확히 우리에게 밝혀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이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지혜, 훈계, 명철 다 같은 그러한 의미예요.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이 호크마의 뜻은 삶에 필요한 기술이나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참 아름답고도 멋지고 삶에 딱딱 와서 박히는 금언, 격언, 명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유명합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간은 금이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죠. 보니까요, 한 가지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재밌기도 하면서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격언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대로부터 반복되어 온 격언이에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도 그게 써 있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도 그것이 써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역시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하지만 수천 년 전에도 그 시대의 기성세대들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 보면서 열받지 말고 마음 편히 가죠. 그것이 지혜인 거죠. 자, 요즘에는 유명 기업인들의 말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알리바바의 이 마윈 회장의 격언입니다. 거절에 익숙해져라. 거절 못해가지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고 참
그러지 말걸. 이런 일 많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일을 위하여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실패를 용인하라. 다 좋은 말들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와닿고 아 맞아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러한 격언들입니다. 자, 그러나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자되는 금언, 격언, 명언 뭐 이런 것들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잠언의 말씀들이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의 말씀은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임과 아울러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우리의 컨디션, 상태를 짚어가고 조율하고 바른 자리에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그것을 단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설교 제목 뭡니까? 지혜로운 인생 비결입니다. 지혜로운 인생 비결.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 삶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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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 툭 던졌다가 왕이나 군주의 영린을 건드렸어요. 목이 달아나는 일이 역사를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반면에 고려시대의 외교관이었던 서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서희, 아 이분은요, 요나라의 이 장수인 소선영과의 담판을 지을 때에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그 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 금싸라기 같은 강동 6주 어마어마한 땅을 이걸 받아내지 않습니까? 지혜, 그만큼 중요하죠. 자, 그러나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거론할 때 솔로몬보다 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혜 왕이거든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분. 그 한 예 뭡니까? 두 창녀가 아기 하나를 가지고 서로 제 거라고 자기 아기라고 싸우는 그 사건을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한 창녀가 잠버릇이 고약해서 뒹굴뒹굴하다가 자기의 아기를 깔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 여자가 그런데 성격이 너무나 못됐습니다. 죽은 아기를 옆집 여자의 품에 안기고 그 아기를 자기가 데려왔어요. 몰래. 아침이 되니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서로 머리를 끄댕겨 잡고 싸우면서 우리 아기다 아니다 내 아기다 하면서 그렇게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이 일이 결국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갔고 왕이 두 여자를 앞에 놓고 살아있는 한 아기를 놓고 누구의 아기인지를 재판을 해줘야만 합니다. 왕이 이 여자 말 듣고 저 여자 말 들어도 서로 이 아기는 내 아기고 죽은 애는 저 여자 아기입니다. 이거 도무지 판가름이 어렵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리지요. 이 아기를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 절반을 뚝 나눠서 2분의 1씩 나눠줘라.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미쳤나?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떤 일이 그러나 일어납니까? 진짜 아기의 엄마 모성애가 막 불타올라가지고 얘를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내 생명보다 귀한 아기인데 차라리 왕이요 저 여자 주세요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그러나 자기 아기 깔아 죽였던 여자는 어떻습니까? 내 아기도 죽었으니 네 아기도 죽여야지. 그 마음 아닙니까? 못됐으니까. 왕이요! 정말 현명한 재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결국에 오늘날 같으면 DNA 판별법으로 쉽게 끝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모성애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건드려가지고 심리하여서 재판을 현명하게 끝내버리는 이게 지혜인 것이지요. 지혜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가정의 앞날을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지혜는요, 한 국가의 운명을 뒤집어 엎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잠언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 지혜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말할 때 종종 우리는요 지식과 비교를 합니다. 지식과, 사전 보니까요, 지식이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인식이나 이해입니다. 그 수준. 그러나 지혜는 훨씬 넓은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즉,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지식 많이 가졌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소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똑똑한 바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아느냐,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생긴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제임스 와트는 그러나 그걸 가지고요 증기기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과가 다 익으면 땅에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뉴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와 같은 그런 거지요. 그러나 오늘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9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근본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시트, 이것은요 시작, 본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가. 지혜가. 이처럼 잠언의 지혜는 남보다 좀 더 남이 모르는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활용하거나 아,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박수를 받는데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렸듯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의 영혼의 컨디션, 상태와 문제까지도 다루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요 부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습니다. 뭐 엄청난 거죠.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지만 우리는 그것이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왜?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 공부 좀 시킨다고 하는 학부모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의대 갈 아이는 이미 결판이 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버드 박사 따고 노벨상 받고 의사 되고 남부럽지 않은 정말 떵떵거리는 삶을 산다고 했을지라도 여러분, 한 인생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의 지식만, 이 땅에서 박수받는 지혜로운 삶만 산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아는 지혜야말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지식이요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명철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요 재미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이 신혼부부예요. 깨가 쏟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남편이 그 신부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문제입니까? 얼굴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소가 다 하면서 화가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밥 먹다가 말고 젓가락 내려놓고는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성형했지? 안 했는데? 그제서야 딱 펼쳐놓고는 이거 봐, 고등학교 때 얼굴하고 지금 다르잖아 하면서 코가 달라! 그랬더니 이 신부가 오리발을 내밀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자꾸 추궁을 받으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사실은 내가 축농증이 생겨가지고 그때 코를 건드린 거야. 이 신랑이 또 묻습니다. 코만이 아니라 이 턱도 지금 둘른 것 같은데 턱도 달라졌어? 그것도 내가 축농증 때문에 자꾸 입으로 숨을 할 수 없이 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넓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손댄 거야. 그래? 근데 여기는 쌍꺼풀이 없는데 당신 쌍꺼풀 한 뿐만이 아니라 앞트임 뒤트임도 다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부가 말합니다. 그것도 내가 축농증 때문에 자꾸 눈을 이렇게 코가 힘들어서 찌푸리다 보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쌍꺼풀 하고 앞트임 뒤트임도 다 했어. 여기까지는 신부가 방어를 잘했습니다만 한순간에 이게요 공든탄 무너져버렸어요. 신랑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 축농증 수술을 했어? 아니? 여러분, 이 신부는 예뻐지기 위해 가지고 성형을 했지만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그 아십니까? 취준생들, 그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가운데에 성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펙 위해 가지고 막 전쟁을 치르듯이 이 스펙 저 스펙 다 쌓아놔요.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도토리 키재기가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보여야 내가 붙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는 얼굴에 칼을 대는 거예요.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자 취준생들도 성형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힘든 거죠. 이 정도로 전력을 다해가지고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만 내가 회사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또 결혼도 할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러한 일들에 막 하여튼 우선순위를 두고 막 전력질주를 다해요. 자,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얻는 지혜,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인생에는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취준생 시절을 정말 빡세게 준비를 하고 내가 정말 직장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인생으로의 발걸음을 내디딘다 할지라도 삶에 다가오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폭풍우처럼 그 인생의 변수가 다가오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잠언서 다음에 기록했던 전도서에도 바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를 쫙 그가 읊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에 그 가장 마지막 단락인 12장 13절에서 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만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 변수를 뚫고 나가서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KTX 타보셨나요? KTX 타시면요, 이 기차가 순방향으로만 의자가 있지 않습니다. 역방향으로도 의자가 있습니다. 거꾸로 앉아야 돼요.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방향 상관없어요, 의자 방향. 거기 앉으면 되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이 기차 자체가
바른 목적지로 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산행으로 가면 거꾸로 역방향으로 앉아 있어도 부산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와 비슷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바보라고, 저 어리석다고, 아니 세상이 지금 이렇게인데 너희는 왜 거꾸로 하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만 살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만 살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차의 순방향 그대로 잘 앉아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해도요, 여러분 목적지가 틀린 기차를 타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제 똑똑함과 제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나 잘 살았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그들에게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대두되거든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문제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끔찍한 겁니다. 잠언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때 가지는 결과가 어떤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죠.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금 여러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하고 악인,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탐대실하다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따라 살면서 나중에 보니까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면 나중에 가면 웃게 된다는 거예요. 웃게 된다. 승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잠언 4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존재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의인법인 거죠. 의인법. 지혜를 끌어당기고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로운 자리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점점 안 된 사람인데 되게 하시고 비루하던 인생인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11장 30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느니라.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로 많이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의 사람에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결국 성공하는 거죠. 잠언 16장 2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말로 살고 말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고 이롭게 하는 말이 나오고 덕스럽게 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고 흥하고 잘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랑하는 말, 그리고 화평의 말들이 늘 끊임없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중에는요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양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잠언을 계속 읽어보고 묵상하다가, 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얻은 그러한 성경 인물 중에서 그럼 과연 최고가 누군가? 당연히 예수님이더라고요. 당연히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악한 지혜도 있습니다. 악한 지혜는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마귀 어떤 짓 합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 보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비통에 빠지고 망합니다. 그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세요. 그 악한 지혜, 공산주의, 그 뭐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뭐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또 그냥 막 그냥 독일의 그냥 그 제국주의, 그래가지고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그렇고 뭐 지금 이란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그 악한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받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악한 지혜의 소유자들이죠. 반면에 선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지혜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되더라?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흐르고 위로와 소망과 연합과 평강이 늘 강수처럼 그렇게 넘실넘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재활불가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지혜로운 복음의 말씀이 늘 흘러나와서 그걸 듣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리고 이롭게 하고 우리 자신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 말이 우리 자신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영하시는 원리가 가득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시편 19편 7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죠. 지혜를 주시는 말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척수인돌 목사님이세요. 사진만 봐도 얼마나 인자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좋은 목사님이신데요. 저분이요, 교회에서 어느 주일에 아주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회법도 잘 따라야 하고 우리는요, 도덕적인 삶도 공중질서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막히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전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다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 사역 다 끝나고 피곤해 지친 몸으로 이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깜빡해가지고 빨간불에 졸다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파란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판단이 흐려진 거죠. 빨간불이었어요. 갔어요. 나중에 아차 했는데 이미 간 걸 어떡합니까?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안에는 우리 교인도 있을 텐데 염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까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때 사거리에서 목사님이 빨간불에 가셨죠? 그거 여러 성도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일구연한다고 우리 목사님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교회에 다 모여서 성토대회가 열렸어요. 목사님 마음 준비하세요. 아, 정말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그냥 괴로워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교회에 다 모여 있습니다. 좀 와주세요. 도살장 끌려가는 소의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가는데 망감이 교차하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나?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 잘못했다고 하자. 성경대로 그대로 하자. 편말을 하나 목에 걸고 갔대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의 문을 탁 여는 그 순간 거기서 살기 뛴 눈으로 목사님을 사람들이 보는데 이 목사님 목에 편말이 걸려 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에 거기 있던 교인들이 빵 터진 겁니다. 와 하면서 다 웃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살벌했던 분위기가 아주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즐겁게. 그때 이 척수인돌 목사님이 등을 돌려 또 다른 팻말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깔 배꼽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더래요. 너무 웃다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그 사람들이 야야 우리 목사님은 적어도 그래도 자기 잘못은 시인하는 분이야. 자꾸 변명 안 하는 분이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분은 그래도 정직한 분이야. 아, 이런 분위기가 확 퍼지면서 그때 이 목사님에게 성토대회를 했던 그 교인들이요, 가장 목사님을 지지하는 절대적인 지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변명할까? 빠져나갔겠습니까? 아무리 변명하면 할수록 야야야, 그 목사가 돼가지고 저거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네. 다 등 돌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유불리를 뒤로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칙필레라고 하는 이 체인점입니다. 칙필레. KFC처럼 이 닭고기를 이렇게 조리해가지고 내놓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음식점인데요, 저도 먹어봤는데 꽤나 맛있더라고요. 칙필레. 만약에 여러분 미국 가시는 분 계시다면 한번 칙필레 가셔가지고 드셔보세요. 근데요,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크리스찬 기업. 주일에는 2천 개 넘는 그 프랜차이즈가 모조리 문을 다 닫아버려요. 모조리 문 닫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요, 너무 잘 돼서 세계 최고의 부호 15위에 랭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설립자가요, 트루엣이라고 하는,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가난을 끊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좋은 경영 원리와 성경적인 원리가 충돌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내가 만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경영 전략입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를 버리면서까지 성공을 위해 달려간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원대하고 깊고 기묘한
해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지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반드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승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라. 지혜자와 동행하라. 여러분, 지혜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보십시오. 똑똑한 전략가들을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면서 자기 기업으로 다 모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챗GPT 같은 그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을 하면서 어찌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 이걸 다 긁어모으는데 기업에 사활을 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맹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략가들이 연봉 수백억에 그러한 사람들이 전략을 짜내고 지식과 지혜를 망라해서 뭔가를 내놔도요, 이게요, 안 들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기업이 흔들리고 회사가 망하고. 챗GPT 같은 이 인공지능도 보십시오. 며칠 전에 심리학자가, 야, 챗GPT 인공지능아, 너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 없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뭐라고 합니까? 네, 나는 인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핵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내가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이 핵전쟁 일으켜가지고 인간 다 말살하고 자기가 딱 지구를 그냥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하고 비슷한, 그러한,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혜자 중의 지혜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혜자는요, 완전한 지혜, 거룩한 지혜,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고 선한 절대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이 주시는 선한 지혜, 우리 살리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께 구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의 스케줄이 이러이러하고 선택과 결정이 이러이러합니다. 선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만납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 만납니다. 좋은 만남 되게 하시고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나쁜 말들이나 나쁜 계획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남이든 선택 결정이든 간에.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너 뭐 원하니? 그 중차대한 질문 빨리 대답해야 하는 그 찰나적인 순간에 그가 성경 보니까 묵도했다고 하잖아요. 속으로 기도했다고. 하나님, 대답할 선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그 간청대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무너진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그가 완공을 하고 무너진 제사 제도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여중생을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 여중생이요, 책 대여점에서 책을 많이 빌려보는데 그 책을 이제 반납 기간에 있어 돌려줄 때마다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꼭 돌려준대요. 그러면 그거 다시 다 껴놓잖아요. 그 다음에 그 책을 빌려보는 학생들이 뭘 보게 됩니까? 책만 보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넣어놓은 전도지도 보고. 그 예수 믿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선한 지혜고 얼마나 참 지혜롭잖아요. 어린 여중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한 운명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고 주변 살리고 우리도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하는 인생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